see the experience that the teacher gave you? I need what? 호주에서 어학연수 다니고 이러면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수업 마치면 맨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술 마시러 다니고 클럽 다니고 캠핑 가고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에서 온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막 놀다가 서로 영어 가르쳐 주면서 입을 좀 맞추다가 진짜로 입 맞춰보고 궁합도 맞추고 한다던데 게다 유부녀에 저보다 나이도 많고 남자가 더 많고 예,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오늘은 호주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유학생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학은 단순하게 그 영어를 배우고 싶다 어학연수하고 좀 다르고요. 어느 한 나라에 이민을 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학교를 진학한다던가 문 직업을 위한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은 어학원을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고 이것과 연계돼서 제가 하려는 메카닉 그 자동차 정비 그 학교 진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학연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 이민이라는 걸 한번 도전해보신 분들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실 테지만 그냥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게 잘 뭔지를 모르고 굉장히 생소해하실 수도 있고 해외생활 환상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서 온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졌던 그러나 또 각양각색의 이유로 호주에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다양한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유학이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약간 편견 아닌 편견 그리고 기대 아닌 기대를 했던 게 앞선 영상에서 제가 첫날 그 유학생 그리고 호주의 그 학생 비자로 전환되면서 그 첫날 브이로그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아 이제 학생이다. 단순히 뭐 노동만 하던 외국인 노동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학생이 됐다 막 그러면서 설렜는데 그 설렌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학생 신분의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도 같이 하고 친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별로 친구를 많이 안 사귀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친구를 만들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2주 정도 다녔는데 이 환상이 좀 깨졌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속한 반은 대학 진학과 연계된 어학연수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이 대학 진학의 목적 자체가 제가 하고 있는 이 기술 이민과 관련된 그래서 그 직업을 얻고 뭐 이런 프로세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컨디션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처럼. 근데 저는 약간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게 뭐 우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버이츠가 아니라 우버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 제 차가 있고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자를 해서 좀 편하게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저보다 호주에 온 지도 몇 개월 안 됐어요. 저는 2년이 넘었지만 얘네들은 이 바이러스 사태 터지기 직전에 온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길어봐야 1년. 그래서 저보다도 이 호주나 애들레이드에 대한 경험이 적고 직업들이 전부 다 뭐 청소잡 아니면은 호스피탈리티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학생 비자는 일주일에 20시간 또는 2주에 40시간밖에 일을 못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치면은 이게 풀타임이 아니라 거의 파트타임이에요. 시급이 또 높지가 않습니다. 애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1시간에 20불. 거의 최저 시급이에요. 20시간을 곱해 보세요. 그럼 400불입니다. 예.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얘네들이 일주일에 벌 수 있는 돈이 400불이에요. 보통 여기서 아무리 싼 쉐어하우스 기준으로
방 하나만 빌려서 이 큰 집을 공동으로 사는 이런 쉐어하우스에 산다고 해도 130에서 150불이에요.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러면 150불 내고 뭐 자기 그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해야 될 거잖아요. 장보는 비용, 식대 이런 거 빼면 거의 최소 100불은 듭니다. 그러면 이미 250불 들었죠. 그 왔다 갔다 또 차비가 들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뭐 몇십 불 들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기본 생활비가 거의 350불에서 400불이 드는데 400불 벌어가지고는 얘네들 지금 다니고 있는 어학원은 등록을 이미 했겠지만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 학교에 대한 돈이라던가 이게 등록금이 여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비교 안 돼요. 특히 호주인한테는 호주 학교가 좀 확실히 쌉니다. 여러가지 복지 혜택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학자금 대출 제도도 있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인터내셔널한 학생들한테는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당연히 없을 뿐더러 가격마저도 똑같은 학과 똑같은 학교인데도 더 비쌉니다. 한 3배 정도 비싸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 거 없이 인터내셔널한 그냥 학생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한테는 다 비쌉니다. 그래서 호주가 아시다시피 유학 비자, 유학 관련된 산업, 이 교육 산업으로 돈을 버는 나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부자면은 상관없어요. 집에서 모든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상관이 없지만 99.9%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완전 막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전부 다 제 나이 또래 30대거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이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닦았다가 여러 가지 그 사정들로 인해서 이민을 결심하고 오신 성인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모아둔 돈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청소잡, 호스피틸리티 잡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번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좀 어울리고 싶고 좀 같이 약간 술도 한잔하면서 또는 같이 스포츠나 뭐 어디 캠핑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기 때문에 해변가라도 같이 가서 좀 어울리고 싶어서 시간대를 물어봤어. 근데 주말에도 애들이 대부분 다 일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수업을 1시에 마치면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많잖아요. 낮인데 여전히 낮이잖아. 학원에서 심지어 약간 공식적으로 이벤트를 만들어줘서 어울리게끔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참여를 안 해요. 못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전부 다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있으면서 물론 2주밖에 안 됐지만 한 번도 이벤트를 저도 참여를 못했고 참여하는 친구들이 한 명 아니면은 두 명이에요. 거의 없어요. 예, 다 일하러 갑니다. 제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의사예요. 이미 자기 나라에서 등록된 의사고 15년 동안 경력이 있는 의사고 의사로서 기술 임원 신청을 했지만 여기 이 나라 호주에 와서는 또 많은 관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의사지만 바로 의사 전환이 안 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5단계의 관문이 있어요. 영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IELTS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시험 테스트 당연히 그건 해야 되고 의사 전용 뭐 의료인 전용 영어 시험이 또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진짜 많이 들고 그래서 얘 이 친구 의사인데도 지금 청소 일하면서 자전거로 우버이츠 배달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은 이민을 하거나 뭐 유학을 하거나 굉장히 편합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어쨌든 제가 이제 유학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들이 보이고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또 느끼는 게 나는 2년 동안 굉장히 그나마 이 호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해놓은 상태고 나름 굉장히 편안하게 똑똑하게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한번 느꼈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이 또 유학이나 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끼럽.